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제 보험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철인 28호 FX에 나오는 블랙 옥사대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보물 소개에 도와줄 뚜뚜를 소개하겠습니다. 뚜뚜! 네? 안녕? 난 뚜뚜라고 해. 여기는 우리 레고 마을의 내 친구 블랙옥스야. 블랙옥스, 일어나봐. 아, 얘 또 자네. 일어나봐, 블랙옥스. 이차, 이차. 이차, 이차, 이차. 블랙옥스는 검정소란 뜻이래.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언제지? 1998년? 우와, 96년이잖아. 깜짝 놀랐어. 여기는 우와, 멋있다. 무슨 소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우와, 쩐다. 옛날에 철인 28호라는 친구도 있었대. 근데 철인 28호가 주인공이고 블랙옥스는 주인공이 아니었는데도 블랙옥스가 또 인기가 많았다는지 뭐야. 역시 내 친구 블랙옥스가 멋있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한번 밖으로 불러볼까? 블랙옥스, 밖으로 나와봐. 블랙 오 우무 우와, 짱 먹지다. 블랙옥스, 네 소개 좀 해봐. 안녕, 난 블랙옥스야. 1020%랑 FX랑 같이 놀던 친구지. 여기 있는 또또하고도 친구야. 나는 비행기로 변신도 할 수 있다고. 진짜? 변신해볼래? 잠깐만, 나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우와, 저 어깨를 봐. 진짜 변신할 수 있어? 변신...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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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아니, 왜 그래? 아, 내가 더 비싼 거였을 때는 변신이 됐었는데 지금 내가 1,000원짜리잖아.
1,000원. 그래서 변신이 안 되네. 뭐라고? 여러분, 친구들 미안해. 변신은 못한대. 한번 멋진 포즈 보여줘봐. 알았어. 블랙오 발사. 비행하는 블랙오. 이런, 팔밖에 안 움직이잖아. 아유, 블랙옥스, 너 운동 좀 해야겠다. 자, 내 친구 블랙옥스를 소개했어. 우리 블랙옥스의 장점과 단점 한번 알아볼까? 우리 블랙옥스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생겼지? 그리고 도색도 잘 돼 있네. 근데 있잖아, 내 친구지만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바로 팔다리가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야. 팔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단점은 이렇게 뒤에가 뻥 뚫려 있다는 거야. 흔히 골다공증이라는데 너무 뻥 뚫려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 심지어는 내가 들어갈 정도야. 봐봐, 내가 여기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원래 블랙옥스는, 아이고 내 가발, 블랙옥스는 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있는 1,000원짜리 블랙옥스는 변신을 할 수가 없네. 아이, 속상해. 그러면은 다음에는 블랙, 변신할 수 있는 블랙옥스로 소개를 해줄게. 자, 내 친구 블랙옥스를 구매하는 포인트는 옛날 1028호를, FX를 좋아했던 팬들이 이렇게 전시한용으로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변신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추천해줄 수가 없겠네. 자, 여기까지였어. 고마워, 뚜뚜.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리뷰를 많이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블랙 오.